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제 봉평 메밀축제 행사장 옆에 지금 보면 이제 이효석 생가터를 방문을 해 있습니다. 현대문학의 거목이신 가산 이효석 선생의 생가터로서 07년에 1907년 2월 23일 출생해서 유년기를 보내고 출생해서 이곳에서 아름다운 풍경과 순회에 접하면서 훗날 메밀꽃 풍미를 비롯한 주옥같은 작품들을 구상한 곳이고 광복 50주년을 만들어 선생의 뒤높은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이곳에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관람할 수 있는 저쪽 그 인조적인 생가터가 말고 현재 원래 생존하신 그런 터를 지금 보고 있는데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곳은 이제 크게 이제 일반객들은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 여기 안내문이 있으니까 좀 보여드리면 여기에 그대로 1907년에 태어나셔서 13세 유년기를 보내신 곳이다 해가지고 이곳은 이제 메밀꽃 필 무렵에 그 개인 사유지라서 관리비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이곳을 그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것 같고 뭐 지금 이제 다 보신 것처럼 온 동네가 이제 그 메밀꽃 축제를 하기 때문에 이곳은 얼마든지 오셔갖고 원하시는 대로 구경하시면서 또 관람을 하신다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침 요 옆에 있는 메밀 음식점입니다.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먹거리 X파일에 나온 곳에도 한번 먹었지만은 또 이곳에 와서 메밀꽃 필 무렵에 막국수를 한번 좀 드셔보신다면 보통 한 8,000원 정도의 선에서 하기 때문에 축제 기간을 뿐이래도 충분히 와서 드시면 맛있는 그런 것을 드실 수 있겠습니다.